오달수 씨가 이제 개장수. 개장수로 예, 나오시고요. 합니다.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아, 이게 정조의 미명으로 공납 비리를 숨기는 관리를 조사하러 다니던 김진이요. 네. 개장수 서필과 감옥에서 처음 만나게 돼요. 네, 그의 도움에서 그곳에서 도망치고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필이 땅에 엎드려 귀를 대보고 냄새를 맡는다. 갑자기 뭐 하는 게냐? 아, 여기다. 잠깐 좀 나갔다 오려고요. 나가? 여기가 무슨 뒷간인 줄 아느냐? 네 맘대로 들락날락 거릴게. 아까 그 개요. 오늘까지 구해줄 게 아니라 고객이 있는데 우리 같은 영업직은 한번 신용 떨어지면 끝이라니까요. 어허. 그래도 감옥이 그리 허술한 곳인 줄 아느냐? 나으리. 제가 이 바닥에서 개장수로 방귀 좀 낍니다. 근데? 개들이 아무 땅이나 막 파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더니 서필은 보아둔 땅 쪽을 개처럼 손으로 파기 시작한다. 김진은 저게 될까 싶어 보는데 정말 구멍이 생기고 그곳에 들어갔던 서필이 한참 후에 구멍에서 나온다. 예, 다 됐습니다. 이건 뭐 도대체 봐줄 수가 없구만. 이런 개 같은 인간을 다 봤나. 개? 뭐? 뭐 예? 아, 칭찬일세. 근데 날인 안 나가세요. 난 됐네. 내 이대로 도주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진정한 선비란. 아, 진짜 안 나가세요. 진짜 안 나가요. 자네같이 작은 사람이나 되지 난 안 되겠는데. 이거 날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됐다는데도 그 한 이만큼 더 파면 모를까. 거참에 해보지도 않고 말씀 참 많으십니다. 아, 저 내일부터는 문초가 시작될 텐데 문초. 뭐? 문초? 문초. 어, 문 아시죠? 뼈 부수고. 문초 문초 알지. 살 찌고 막 찢은데 또 찢고 조금 부순데 또 부수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안 된데도 또. 이거 안 된다고 매번 내 안 돼. 에이, 안 된다니까. 다시 나가시든지 말든지. 곧 같이 따라 들어가는 김진. 하지만 만들어놓은 개구멍을 통해 옥에서 탈출하자마자 들켜서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쫓기게 된다. 잡아라! 기껏 살려줬더니 혼자 살겠다고 내뺍니까? 내빼는 게 뭐냐 이게. 이게 바로 손자병법의 36개 출행낭인세. 날이 좀 뛰십니다. 이거 타고난 순발력이라고나 할까. 너도 만만치 않구나. 저는 한서필이라고 합니다. 한서필 개장수 한서필. 그래 이건 뭐 알 거 없고 나는 도망가. 자, 임판서가 약간의 이게 좀 비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만나러 가는 시인데 정조가 감찰하려고 한 연료가 임판서의 조카 며느리이기 때문에 청탁을 하려고 김진을 부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면. 정조에게 연료 감찰의 명을 받은 김진. 궁 밖으로 나오자 걱정하며 기다리던 서필이 반갑게 맞는다. 나리! 와, 나리. 와, 나리 지금 진짜 존경합니다. 아직 그렇게 금방 풀려나는 순간. 아니 주상전하고 엄청 친하시다면서요. 역시 아 진짜 죽이네. 이 한서필이 나리를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평생 이곳 한양에서. 시끄럽고 나 지금 적성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서둘러라. 네, 적성이요? 그래. 아니 여기 한양에서 잘 나가는 나그리 적성에는 왜 물 먹어? 아니 자천당했어요? 이때 누군가 김진을 막아서는데. 나으리. 누구신가? 임판서 대감께서 만나기를 청하십니다. 난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소이다. 가마를 대령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이 갈 길이 바쁜데 진짜로. 아이 지. 아니 근데 임판서가 누구예요? 임판서. 아니 아무리 좌전당했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제 뭐 아무나 오라가라요 안 그래요? 아니 가뜩이나 심란한 나리를 지가 뭔데 오라가라요. 빨리 갑시다. 근데 그쪽으로 빨리 바쁘다면서. 하지만 김진은 결국 임판서를 만나러 가는데. 노론의 명수 임판서께서 하천은 서생 나부랭이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열려 감찰을 한다 들었네. 전하께서 귀뜸해 주셨네. 근심하며 반성하라 시키신 일입니다. 귀뜸까지 하실 일 아닌데 그 전하께서 꽤나 무료하셨나 봅니다. 오사사칭에 탈옥에 민가까지 폭파한 인간을 의금 물어보네. 문초조차 하지 않으신 것도 무료하셔서 그러신 겐가. 그래. 적성으로는 언제 출발하는가. 내 청이 있어 이렇게 불렀네만. 실은 이번에 자네가 감찰하는 연료가 바로 내 조카 며느리라네. 그 청탁이라면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럴래? 그렇다면 어른 뭐 나도 특별한 건 없으니까 나도 의금부로 너를 보내야 되겠다.
죄송한데 이거 내로왕제 아닌데요? 이거 뭐 도대체 들어줄 수가 없구만. 여기 일을 어디냐? 여기 조선이냐? 나는 로마 황제 네로다. 어, 가만 있어봐. 이거 최악나기야? 그렇지. 어, 나 안 상태인데. 상태 오랜만이다. 나는 지금. 너는 우리 개그맨 후배야. 조선에 와 있고. 난 지금 청탁을 받았고. 아니, 나디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돌아가고 있는 건지 뭐 갑자기 내로 25세가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명장면 아니냐? 딸날이야. 이들 얘들을 다 저쪽으로 보내서 애들을 다 불타는 전차에 태워라. 그 아이의 순결한 죽음마저 당쟁으로 얼룩지게 하고 싶지 않네. 자네라면 공명정대하게 감찰하여 이 기회에 천주교도들을 인해 땅에 떨어진 삼강오륜의 기들을 다시 세워줄 것으로 믿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장면도 감상을 해봤습니다.